MBC Everyone. 우리 혁 문제부터 가보겠습니다. 아 이게 상품인 거죠? 상품. 이 문제를 맞추신 분은 빅병과 셀카를 아, 이게 상품 주실 수가 있네. 저희가 영광이죠. 네. 네. 문제입니다. 쉬워요. 빠밤. 쉽습니다. 용감한 2단 호랑이 엔터테인먼트와 빅병이 계약서를 썼죠. 그렇다면 빅병의 계약서 마지막 조항은 무엇일까요? 아! 제일 마지막! 네. 마지막 조항은 무엇일까요? 아! 제일 마지막! 네. 자, 손 드셨어요. 누구 팬인가요? 성재야 사랑해. 아, 성재야 사랑해. 육덕이에요, 육덕이. 맞습니다. 네. 성재입니다, 성재. 성재입니다. 빅병의 계약서 마지막 조항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한 책임은 다 너네가 진다. 오,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정답!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피해와 책임은 네가 진다라는 것 같아요. 아, 한 번에 맞출 줄은 나오시죠. 네. 짱이다. 셀카. 아. 자, 우리 빅병과 함께 셀카. 하나, 둘, 셋. 축하합니다. 이제 오래오래 사랑해주세요. 네. 오래 더 열심히 할게요. 아, 이거 근데 어떻게 이걸 기억하세요? 어제 봤어요. 어제? 아, 어제 몰아보셨구나. 근데 이건 운명이야. 진짜로. 그러니까. 자, 다음은 띠와 관련된. 아, 뭘까요? 아, 기대된다, 이건데. 아, 이거 선물 드리는 거예요? 선물로. 실제로 우리 빅병 여러분들이 다 썼던 물건들을 저희가 상품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시즌 정말 그 누구보다 큰 활약을 보여준 사람이 단연 우리 리더 혁디겠죠. 자, 여러분들 이 큰 활약을 보여준 리더 혁디. 그렇다면 방송이기 때문에 출연료가 지급이 되겠죠. 혁디의 출연료가 입금되는 통장은 무엇일까요? 어, 정답! 정답 빨랐어요. 예? 국민은행 아니죠. 자, 국민은행 아니죠. 외환은행 아니에요. 아, 잠시만요. 아, 은행. 여러분, 은행 쪽은 아닙니다. 젤리피쉬? 아니에요. 자, 빅병? 어디, 어디? 예? 음향 감독님이요? 왜죠? 왜 음향 감독님이죠? 와, 와, 진짜 진흥적이야. 정답! 나도 몰라. 대체 어떻게 알아? 맞아요. 문영 감독님 통장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출연료는 바로 오디오 팀으로 갈 거야. 이거는 너무 어떻게 보면 어려운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한 방에 맞추셨어요? 엄청 많이 봤어요. 아, 엄청 많이 봤기 때문에 사랑해 주시는 거구나. 아, 이 감사한 마음을 저희가 혁기와 셀카로 예,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앉아 계시고 당신은 정말 당신은 정말 아 그래요? 제가 잘 못 찍어가지고 아 지금 한마디 하셨어요. 아 나 이상하게 나오잖아요. 아 진짜 예쁘게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넷 아 그렇게 해서 하나 둘 셋입니까? 예. 네, 축하드립니다. 이거 들고 가야 돼요. 네, 본인이 예. 직접 들고 가셔야 됩니다. 아이고. 자, 고객님. 예. 저희가 그 배송은 예. 본인이. 예.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예. 버스 타고 오셨죠? 어, 버스 타고 가셨죠? 그 접을 수 있으니까 접어서. 이번에는 왕. 우와. 왕품이야. 커플 잠옷. 야. 이거는 핑 색깔 거. 아, 핑크 색깔은 왕콩이가 가지고 있고요. 아, 같은 디자인으로. 그냥 입어도 예쁘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입니다. 왕콩이의 새로운 파이팅 구호는 무엇일까요? 아, 나, 하나를 드렸다면 그때 해주세요. 동작과 함께 보여주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도대기! 아, 도대기. 나 진짜 알아. 안 돼요, 안 돼요. 예, 팬 여러분, 제일 먼저 정답을 이쪽이죠. 예, 앙칼지게 불러. 정답! 다
타이밍을 정말 기가 막히게 맞추세요. 네. 짧아. 어? 짧아? 그거 아닌가? 아닙니다. 아쉽습니다. 짧아는 맞습니다만. 짧아 맞아요. 그 동작은 아니었어요. 비명 짜요빠! 비명 짜요빠! 자, 하나, 둘, 셋! 네, 팔찌 끼신 분, 네. 좀 어렵습니다, 이번 문제. 화이팅! 네, 화이팅! 비명 그리고 짜요빠. 아, 정확하게, 정확하게! 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봐! 하나, 둘, 셋! 비명 화이팅! 짜요빠! 짜요빠! 야, 진짜 대단하다. 이야. 아, 대단해. 세지만데 마지막에. 잠 오시니까. 아니, 지금. 어, 잘 어울리신다. 네. 왕콩이 지금 팬이세요? 네. 어, 그렇구나. 왕콩이의 매력 세 가지만 좀 부탁드릴까요? 제가 그냥 존재함? 존재하는 것 자체로 매력이다. 그다음에 존재함 뭐야? 아, 너 있는 것만 너 있는 것만으로 좋대. 자, 두 번째는 헐 모든 것. 야,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다. 그냥. 자, 이번 문제는 정답을 먼저 맞힌 다음에 선물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히트 대조기 시즌 1에서 빅병의 첫 번째 리더는 누구였을까요? 저 정답. 정답을 그 짧은 시간 8번을 말씀하신. 예. 선물 원해요? 네. 원해요? 네. 원한다면 소리 질러 봐. 아! 좋아. 좋아. 됐어. 자, 첫 번째 리더는 돌베개.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 잠시만.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면. 아, 다시 합니다. 하나, 둘, 셋! 자, 우리 니트 입으신 분. 네. 니트 입으신 분. 누구요? 혁디. 혁디요? 아니요. 무명이. 예? 내가 무명이었지. 아, 맞다. 너 무명이었지. 확실합니까? 네. 정답! 축하합니다. 당신은 행운아. 축하합니다. 나오세요. 행운아. 자, 축하드립니다. 선물이 뭘지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예. 커플 자원 나왔으니까 이제 뭐 또 다른 거 막 물품 나오는 거야. 뭐예요? 예? 뭐예요? 잠깐만요. 축하합니다. 아, 여기서 네. 여기서 한 분께 물어보고 싶어요. 제일 처음에 정답을 틀리셨던 분. 예. 아, 예. 지금 소감이 어떠세요? 지금 소감 어떠세요? 틀린 소감이 어떻습니까? 너무 행복하시나 이렇게 행복할 수 있나 싶어요. 행복한가요? 아, 어떤 말 충분히 다 느껴집니다. 충분히 다행이다 생각하면 소리 질러. 자, 그러면 이렇게 된 거니까 선물을 저희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네. 자, 그러면 죄송해요. 살짝 이렇게 조금만. 예. 됐다. 저희 지금 우는 거 아니죠? 우는 거 아니죠? 우는 거 아니죠? 예. 소름 끼치시네요. 자, 제가 이번에는 시작하고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안녕히 가세요.